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네, 세계평화기원 2024 부천 물골 영등제 네, 사회를 맡은 제국의 아이들의 래퍼 김태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BGM이 나온다 그랬는데 BGM이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오늘 포천 이렇게 오면서 정말 연득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오면서 기분도 뭔가 새롭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포천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포천시 최대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포천 물골 영등제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마련한 물골 연등제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더불어 여러분들 모두에게 봄날에 가장 행복하고 환희로운 추억으로 남길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주위에 카메라가 정말 많죠, 여러분들. 오늘 BBS 불교 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 방송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무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수다를 떨어볼까요? 여러분 춥진 않으신가요? 첫 번째 무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분위기를 업시킬 겸 어깨 한 번만 돌려볼까요? 어깨 한 번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의 인기 스타라고 합니다. 포천이 낳은 급족 가슴 가수. 여러분들 가수 신비아 씨를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당신은
아, 네, 앵콜이요? 네. 자, 아, 예. 지금 앵콜 할 시간이 아니고 한 곡 남았어요. 아, 앵콜 이따가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대 품에라는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신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낮에도 와 계셨던 분들 더워서 힘드셨죠? 근데 이 시간에 좀 덥지 않고 선선해서 참 좋으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신비아 잊지 않으시고 응원 많이 주실 거죠? 막 벌레가 입에 막 들어가요. 자, 메들리 신나게 들려드릴 건데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메들리 신나게 갑니다. 주세요. 언제까지
자, 벌레가 입에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자, 신미야 잊지 마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자, 지금까지 신비아였습니다. 자, 신비아 노래가 뭐라고요? 네, 그대 품에 신비아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신비아 씨 무대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정말 좋으셨나요? 다시 한번 신비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